We are Sunny Hill and you are watching the AU Review.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Now let's talk about some of your music that you have produced over the past few years.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he song itself. Now I'm going to start the first song is Midnight Circus. Midnight Circus는 써니힐이 이제 5인조 혼성 그룹으로서 낸 이제 앨범이었고요. 그 서커스를 주제로 해서 굉장히 그 서커스 단원들의 그 무대에 오르기까지 그런 애환과 고통과 그 감내해야 하는 것들을 가사에 실음으로써 뭔가 우리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약간 빗대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무대 퍼포먼스도 굉장히 서커스틱하게 저희가 다 단원처럼 막 붕대도 감고 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려고 했는데 네,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Now the next song, Grasshopper, or the Grasshoppers. Ah, 배짱의 창가라는 이제 곡은 배짱 개미와 배짱의 동화를 저희가 비틀어 본 거거든요. 거기서는 개미가 이제 착하게 열심히 일해서 승자가 됐다라는 내용이지만 배짱이처럼 오히려 이렇게 현재를 즐기고 재밌게 사는 건 어떠겠느냐는 그런 비틀기를 한 노래인데 그것도 이제 커버 영상으로 되게 많이 외국에서 많이 네 보시더라고요. 네. Goodbye to romance. 드로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나온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겨울 감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래고요. 뮤직비디오를 보셔도 굉장히 그 겨울 느낌이 되게 따뜻한 느낌이 많은 그런 뮤직비디오예요. 그리고 첫사랑. 첫사랑에 대해서 또 저희가 노래를 해봤어요. 그래서 써니힐의 발라드 정말 네 그래서 들어보시면 딱 겨울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ext one, Cold Day featuring Yoon Hong Sung. 따뜻하게 제발 내 곁으로 와주면 와, 이 곡을 아실 줄은 몰랐는데 이건 수록곡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시지 않는 이상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윤현상 군과 제가 듀엣을 부른 곡이에요. 이게 정말 추워질 때 그 감성이 정말 촉촉히 젖어질 수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꼭 들어보세요. 네. 가슴 시린 이별. 네. But next one is Darling of All Hearts featuring Haeryun. Oh, I need love. Oh, I need love. 결국엔 나는 많은 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 약간 소녀스럽게 변신을 해가지고 폴카 댄스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신나게 춤을 추었던 그런 댄스 곡이고요. 가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얘기이기도 한데 만인의 연인, 그러니까 정작 내 짝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다들 찾지만 정작 친구들은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이럴 때는 연락을 안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웃기지만 슬픈 그런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And finally, let's talk about your latest comeback, Monday Blues. Personally, I love the secretary office concept. Oh. I love that. ID card. 먼데이 블루스는 일단 박자가 굉장히 경쾌하고 신나는 그런 댄스곡이고요. 이렇게 신나는 만큼 월요일 에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월요병에 걸리지 말고 월요일도 금요일처럼 좀 즐기면서 이렇게 놀자 그렇게 월요병을 날려버리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그렇게 월요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오피스 룩을 네, 입게 됐습니다. 여기 사원증도 네. Has Sunny Hill visited Sydney before? If not, would you like to visit Sydney? What would you like to do in Australia? 파티처럼 이렇게 호수 있고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파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꼭 저희도 뭔가 해보고 싶고 그랬거든요.
What's Sunny Hill's plans for the rest of 2014? 올해 이제 먼데이 블루스 활동을 끝내고 바로 이제 또 새로운 앨범으로 나오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습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써니힐한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희 써니힐 관심 가져주시고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t's finish up with a message for your fans, Hila. 아무래도 저희 써니힐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써니힐은 써니힐도 또 열심히 할 테니까 불러만 주신다면 어디든지 찾아갈 테니까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죠? 회사로라도 연락을 주시면 보러 가겠습니다. 달려갈게요. 저희는 너무너무 다 만나고 싶어요. 모든 분들을. 그리고 한국 가수이지만 더 나아가서 어느 지역이든 써니힐을 원하는 불러주시는 데가 있다면 어디든 달려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써니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 둘, 셋. We'll come see you. I love you.